안녕하세요. 메디팀입니다. 저는 안과 의사 브람디입니다. 오늘은 미세먼지가 눈에 주는 영향을 막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는 화면처럼 완전히 고글을 쓰면 당연히 막을 수 있겠죠.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게 무조건 제일 좋은 겁니다. 하지만 사실 살때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? 아시다시피 이제 노출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있다 그러면 요즘은 마스크 쓰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들은 많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요. 마스크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도 요즘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, 그래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로 마스크를 쓰시는 게 위험한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미리 알려드릴게요. 호흡기 질환자, 그러니까 산소가 평소에도 계속 부족한 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 안에 공기의 이산화탄소 비중이 너무 높아지게 되고, 실제로 산소를 적정한 양만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실 수 있고, 혹은 천식 환자인 경우는 굉장히 악화되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식약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사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뭐 가짜 마스크 혹은 유통기한이 지난 마스크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있다는 뉴스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옆에 있는 선택 요령을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너무 오래 쓰거나 빨아 쓰지 마십시오. 마스크 미세먼지를 잡는 방법은 정전기로 잡거든요. 근데 빨거나 너무 오래 쓰거나 비비거나 이렇게 하면은 정전기력이 줄어들면서, 그리고 또 필터가 손상되면서 더 이상 마스크가 성능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대로 환기하시는 게 중요해요. 일단 미세먼지 자체도 안 좋지만 미세먼지가 무섭다고 실내 공기를 완전히 환기하지 않고 지내시는 것도, 그것도 한 문제입니다. 황사 경보 혹은 미세먼지 경보가 있을 때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장기간 환기는 안 되겠지만 아주 짧게라도 환기를 시켜서 실내 공기를 어느 정도 좋게 만드는 것이 또 미세먼지를 과도하게 피하려다가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실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미세먼지가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피부를 뚫고 들어오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시면은 반드시 씻으셔야 돼요. 그래서 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미세먼지로 다 세척을 하셔야 되고요. 손도 깨끗하게 씻으시고,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세척해서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. 오른쪽은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표현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이제 실제로 다 지키게 되면 30초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올바르게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눈꺼풀을 닦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시는데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 발생량을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이제 뭐 밖에서 차가 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집 안에서라도 이제 음식을 할 때 이제 삶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굽는 게 훨씬 더 미세먼지가 많이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조리법을 조금 바꾸셔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어요. 자,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눈에 주는 영향은 어떻게 또 줄일 수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물층이에요, 물. 눈물샘에 많이 공격해서 염증이 생겨서 눈물 발생량을 줄인다고 했잖아요. 그럼 우리는 눈물을 공급을 추가로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인공 눈물들이 있는데요. 근데 식물성 눈물은 처방 없이 약국에서 사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디아이클리어, 뭐 리프레쉬 플러스 등등이 있는데 이건 처방이 없이도 구매가 가능하고요. 그다음에 동물성 인공 눈물은 반드시 처방이 필요합니다. 동물성이 좀 더 찐득하고요. 농도가 더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눈물에 좀 더 찐득하게 달라붙어서 지속 시간이 길어요. 이건 약간의 알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으셔서 일회용 인공 눈물로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일회용이 아닌 인공 눈물들도 있는데요. 거기에는 방부제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일부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실 수가 있고, 하루 4회가 넘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회용 인공 눈물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는 기름층, 또 중요한데 그 기름층에서 기름이 분비되는 양을 또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마이봄샘이라는 곳에서 기름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제 눈꺼풀에 염증이 생기거나 뭐 여러가지 이유로 이제 제대로 된 기름이 나오는 출구가 막히게 되면은 그 눈꺼풀을 닦아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속눈썹 근처에 눈꺼풀 테두리에 마이봄샘의 출구가 있는데요. 그쪽을 잘 닦아주셔야 돼요. 온찜질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. 뜨거운 물수건이나 핫팩 같은 걸로 눈 주변에 따뜻하게 찜질을 한번 할 때마다 5분 이상씩, 그리고 더 자주 하실수록 도움이 됩니다. 세 번째로는 그 점액층을 회복시켜주는 게 중요한데 그 끈적끈적한 물질을 분비시켜주는 술잔세포 기억나시나요? 그 술잔세포의 양을 증가시켜주는 약들도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혼자서 쓰실 수는 없는 거고
안과 의사분들에게 실제로 처방을 받으셔서 꾸준히 사용을 하셔야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제 미세먼지가 주는 영향을 좀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, 또 특히 눈에 집중해서 이러한 영향을 막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. 미세먼지 때문에 눈이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은요, 이 방법을 참고하셔서 훨씬 더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메디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